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당날개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날개 스윙은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이제 왼팔이 뭐 바깥쪽으로 이제 굽혀진, 뭐 당겨지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팔로우스루에서 왼팔이 뭐 굽혀지거나 당겨지면 좀 보기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샷 결과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골퍼분들이 이 당날개 스윙은 왼팔이 이제 빨리 굽혀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임팩트 구간에서 뭐 릴리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상체 회전이 적을 때 당날개 스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당날개 스윙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당날개 스윙이 발생하는 이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은 내 골프 스윙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골프 스윙에서 클럽 헤드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매끄러운 원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원의 형태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원의 방향이 좀 갑자기 급격히 뭐 방향을 바꾸거나 급격히 꺾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왼팔이 당겨지면서, 왼팔이 굽혀지면서 당날개 스윙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춰 스윙의 궤도 또한, 원의 형태 또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클럽 헤드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당날개 스윙이 발생해도 클럽의 궤도가 순간적으로 뭐 급격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혼란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왼팔이 펴져 있어야 하는데 스윙의 궤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왜 왼팔이 굽혀지며 당날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클럽 헤드가 그리는 원의 궤도나 방향은 일정하지만 내 상체와 머리축의 위치로 인해서, 당날개 스윙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스루에서 내 클럽과 손의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내 상체와 머리축의 위치로 인해서, 이런 식인 거죠. 상체와 머리축의 위치 차이로 인해서 당날개 스윙과 좋은 스윙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프 스윙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변수가 많은 동작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점을 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내가 좋은 스윙을 해도 상체의 위치,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리게 되면 당날개 스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볼을 강하게 치고 싶어서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체중 이동이 너무 과해서 왼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체가 회전하는 방향이라고 해야겠죠. 상체가 회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스윙과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이 오른쪽 어깨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드 밴딩이라고 이제 부르는 동작인데요.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어깨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회전을 해주면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처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회전을 하면 머리축은 왼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골반과 상체의 회전 차이, 뭐 상하체의 분리 동작과도 좀 관련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튼 다운스윙과 임팩트,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뭐 하체와 골반, 상체 그리고 양팔
이 각 부분들이 서로 움직이는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로 인해서 다운스윙에서 상체는 조금 더 각을 만들면서 조금 더 약간 비틀리면서 회전을 해야지만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스윙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나귀의 스윙으로 고민이신 골퍼분들은 올바른 릴리스 방법이나 상하체 회전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어깨가 살짝 밑으로 회전해서 머리축이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는 동작과 상체의 회전이 동시에 돼야 한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